자, 로마 2가 끝났죠. 족같은 로마 2가 끝났죠. 오랜만에 그냥 외놈 2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냥 무진전쟁 시나리오에서요. 안녕하세요. 제가 청서번, 그 다음에 회진번, 그 다음에 장강번 이렇게 3개로 했었죠. 그래서 막구파 쪽, 좌막파라 그러지 사실은. 좌막파 쪽번 중에 센다이, 이건 한자로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센다이하고 그 다음에 오바마, 요건 한자로 소빈이라고 읽습니다. 소빈 혹은 친일파 흑형, 아 친일파 흑인이라고 읽기도 하죠. 아무튼 요 소빈번 가지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조낭파에다가, 도막파죠, 그죠? 도막파에다가 또뭐 하나 하고 아마 그렇게 하면 되겠지. 자, 소빈 보통 난이도입니다. 소빈번에 사카이 가문은 씨발 한자를 읽어보면 모르겠네. 마쿠파의 확고한 지지자입니다. 사카이 타다가츠는 강호막부의 초대 외놈 장군인 덕천가강의 손자 이에미츠, 이건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요거의 노주 중한 명이자 원로 가신입니다. 사카이 가문은 미나모토, 이건 원이라 읽죠. 원 가문과의 관계 덕분에 연줄도 튼튼한 편입니다. 정치와 행정 면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 때문에 사카이는 사람들을 다루는 것에 능숙한 편입니다. 이것들은 과세 보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불만은 억제하는데 매우 효율적이고 지상 유닛들의 유지비도 더 적게 나갑니다. 이들의 주둔군 부대들은 질적으로도 뛰어나기도 합니다. 자, 방어 시 주둔군 유닛들의 숙련도 등급이 두 개월 그좀더 높고요. 지금 목소리는 적당하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유닛의 유지비가 1할 적다입니다. 이거 되게 좋은 특성 같은데. 그 다음 모든 지방에서 억지력이 높다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감독, 세금 수입 증가. 이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자, 게임 모드는 당연히 이제 일본 지휘 캠페인 38개 지방을 점령하고 유지합니다. 게임 난이도는 매우 어려움으로 하죠. 저는 병신 같은 레전더리라 하니까요. 추가 옵션 전투 시간 20분으로 하고, 이거 하지 않고 CPU 이동 포기하고 조준자도 없음, 이렇게 합시다. 자, 시작합시다. 자, 아무튼 외놈2는 되게 오랜만인데 여러분들도 즐겁게 보시길 바랍니다. 토탈로 또 하니까 재밌어요. 아, 좋아요. 좋다고요. 그래요. 다음 생에는 여자로 태어나서 좋다고 얘기해줘요. After the Sengoku 종유 씨 안녕. Peace reigned for 200 years. In Kyoto, the emperor continued as divine head of state. But real power was held by the Tokugawa shogunate. For two 토타로가 centuries, they ruled 총싸움을 with 다룬 토타로가 되게 absolute 여럿 authority. 나왔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해본 토타로 Japan 중에 prospered. 지금 하고 The 있는 people were 무진전쟁 content. 시나리오가 총싸움 중에 저는 제일 In 괜찮은 토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856, 그 당시에 American 외놈들이 실제로 warships 이렇게 changed everything. 싸우는지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The 얘들 Shogun 그렇게 welcomed the 이렇게 막 West 대규모로 막 and signed the Treaty of 장대하게 싸우지 1890. 않았습니다. 고작 해봤자 몇백 The 명 gates to 규모의 Japan. 병력들이 맞서 싸우고 그랬던 게 무진전쟁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게임 자체는 되게 재밌습니다. 게임 자체는 총기의 사거리도 멀고 총기도 빠르고 살상력도 좋고 대포도 좋고 그 다음에 못 받아도 해전도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할 만한 게임이에요. 혹시나 이제 나폴레옹 토탈로나 아니면 엠파이어 토탈로 하는 분들한테도 저는 한번
총기, 그러니까 열병기들의 싸움이 좋다 그러면은 요 무진 전쟁 시나리오를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제 AI가 아주 족같습니다. 새끼들. 뒤통수를 끝도 없이 때리기 때문에 그거 빼면 다 괜찮습니다. 요 게임은 아틀라요. 아틀라는 그 훈족이 무한이라서 안 돼. 아무튼 열병기로는 난 이게 제일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 난 그런 거 싫어. 그 변태들이 나나 그래. 변태들이 나. 난 변태 아니니까 난 그런 거 싫어할래. 이 변태야. The Western powers gave their answer. 양파이 변태야 해봐. 양파이 변태야 했어. 아틀라 좋아하는 것들은 다 변태야. The Emperor brought death to his people. 양파 뭐라고? 할 말이 또 있어? 와이프한테 엉덩이나 두들겨 맞으래. Order had to be restored. 외놈들이 근본이 없잖아요. 뭐 어쩔 수가 없어. To strengthen our position, the Shogun allied with the French. We will study their ways and discover their secrets. 자, 토탈을 하니까 또 시청자들이 좀비들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The Shogun must be victorious. 오바마 도메인 bound by blood to the Tokugawa clan. We, the Sakai, have always fought for the Shogun. Although we have tried to prevent conflict, our hand has been forced by the imperialist extreme. 자, 요건 읽어보십시오. The Goshin War is a conflict between the forces of the Shogun. 요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또 내가 고맙네. 일단은 역사적인 설명을 잠깐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 깡패 새끼들의 몰락 그 DLC 배경은, 역사적인 배경은 무진 전쟁이라는 일본의 내전입니다. 무진 전쟁. 일본어로는 이제 보신 전쟁이라고 그러고요. 아무튼 무진 전쟁이라는 게 막부편을 든 번들하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천황편을 든 번들 사이에 이제 미국이 간섭할 시기, 그러니까 미국이 딱 그 시점에 남북전쟁이 터져가지고 일본에 외교적으로 간섭할 시기를 놓친 틈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결국에는 천황파가 이긴 전쟁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고, 혹은 반식민지가 되지 않았고, 운 좋게 이제 존나 운빨 좋게 정말 정말로 운빨 좋게 동아시아에서 이제 어쨌거나 이제 반식민지나 식민지 상태로 떨어지지 않고 유일하게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근대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전쟁인 거죠. 아무튼 무진 전쟁은 그런 전쟁입니다. 근데 무진 전쟁은 일본 열도 전체가 이렇게 편을 갈라서 싸운 건 아니었습니다. 편 자체는 이제 각 번의 입장이 있었지만은 막 예를 들면 이렇게 일본 각지에서 막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본의 막 각지 구석구석에서 이런 데서 막 전쟁이 벌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한정된 곳들에서 몇 번의 전투를 통해서 전쟁의 당락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게임에서는 전쟁, 무진 전쟁이 좀 많이 과장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 뭐예요? 호래 새끼들이 그 일뽕만 커가지고 씨. 얘는 뭔데 동맹이냐? 자, 옆에는 되게
지난해든가 보다. 지난해인가 보다. Well, I will listen to your words for a time. Do not waste this chance I give to you. 성시대 나와도 좋겠지. 근데 그 십새끼 양놈 새끼들이 다 이제 일본 짱짱 그런 놈들인데 성시대 나오겠어요? 병신들. 아, 파출소. 파출소 없애자. 아, 나 이걸 확장할까? 얘가 대명이구나. Yes, my lord. 얘 다 90 병전밖에 없네. 잠합하라 그런가? As you command. Waiting for more orders. Ready for all as you command. 자, 일단 다 합쳐주고요. 그죠? 왜 너무 왜 좋아할까요? 세력 발전. 일단 요거 돌리자. 들어오는 돈이 왜 이렇게 적죠? 도마족 군대가 좀 는 것 같다. 세양씨 안녕하세요. 일단 이게 전열보병을 만들어야 돼. 얘 왜 가만히 있지?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자전하면 아마 질 것 같고.
You have chosen to launch an ambush, a sneak attack on a person. Yet들이 어디 있는데? 이 뭐지? 매복 공격이라면서. 혹시 내가 매복 공격이라는 거에 의미를 잘못 알고 있나? 적 위치가 왜 안 드러나 있죠? 아, 몰입 안 돼요. 그냥 외놈들끼리 총 쏘고 싸우는 건데 뭐. 저 등신들 왜 도망감? 게임 스피드 컨트롤 was used to adjust the speed of the battle. You can pause the game or put it into slow motion by clicking on the buttons to the left, or return it to normal by clicking on the central button again. The two positions farther right are for double and quadruple speed, respectively. 네, 그렇더라고요. 이겼당. 이거 자전 돌렸으면 졌을걸. 이게 얘들이 90군의 그게 90군의 자전 직업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탄호하세요. 그래도 첫 점투에서 크게 이겼다, 야. 뭐 잘된 일이죠.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자리 잡았다고요? 대단하신데?
그래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알렉산드리아에 정착했었었는데 탄호할 때 탄호한 거 보셨어요? 자 월전지방이다. 월전지방 약탈했고. 아 고맙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낭비하지 마요. 좀 더 소중한 것들이 있잖아요. 자 보면은 여기 군학교라는 게 있거든요. 군학교 여기서 전열보병이 나와요. 전열보병. 자 전열보병이 육감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존나 중요합니다. 인생을 그런 데 낭비하지 마. 좀 더 가치 있는 데 써. I have better. 컨시더 디스. 근데 로마 원은 로마 원은 왜 안 봤어요? 미디브는 봤다면서. 이건 뭐지? 다카야마. 아 로마원은 별로 취향이 아니셨구나. 턴업이고 공화국 레전더리요? 레전더리 저 안합니다. 저 매우 어려움까지만 해요. 레전더리는 족같은 난이도입니다. 그 하는 새끼들은 변태새끼들이지. 저는 정상인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다른 상식적이고 건전한 성적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레전더리 난이도나 그런거 안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차이 크죠. 세이브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왔다가 으악 외놈이다 이렇게 으악 여기 매복 부대가 있었네. 그래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내 선택을 되돌릴 수가 없다고.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레전더리를 즐기는 사람들은 내 생각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 새누리당 선거에서 되면은 좋아할 사람들이고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일부러 어렵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 난 별로 안 그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요런 그 요런 이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왔을 때 저같이 이제 건전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로드를 통해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전 레전더리 안 아무튼 싫음. 아우 짱 싫음. 옛날엔 하고 그랬 옛날엔 했었었는데 옛날에 블로그에 레전더리로 했던 게 있을 거예요. 제 네이버 블로그에. 근데 그게 의미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지금 여기 후쿠이 반란군이라고 뜨는데 그냥 일부러 내가 그냥 세이브로드의 그 다재다능함, 위대함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간 거고요. 일단 우리는 돌아갑니다. 저 위로 갈지 그 가면 안 됩니다 지금. 턴 넘기고 안녕하세요. 내일이 시험이면 공부하세요.
아무튼 저는 세이브로도 안 되는 게임을 싫음. 여자친구하고 모텔 가가지고 제발 저를 손발을 묶어놓고 때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건 그냥 치고. 자, 이건 원래 지는 겁니다. 지는 거. 후쿠이가 부활했죠. 머리가 안 돌아가요. 내일 무슨 시험 치는데, 무슨 과목인데. 몰락이 그렇죠. 해군 포격 때문에 좀 짜증나지. 근데 꼼수를 쓰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꼼수 쓰는 법에 대해서는 여러 번 그 강의를 올려드렸는데, 자 요거 싹 다 해산합니다. 쇼기타이 얘들은 잘 싸우는데. 자 얘들 해산함. 전기 기초요. 어려운 거 하시네. 저것 못 막을 것 같은데. 저 못 막을 것 같지 않나? 좆된 것 같은데요. 내가 너무 이거 못 막을 것 같지, 그지? 씨. 야구 배트가 지방 개종 시열이. 이럴 땐 꼼수가 있지. 자, 자 잘 보라. 자, 이것이 바로 꼼수다. 토토로는 늘 하죠. 똑같은 번호로 하진 않습니다. 저는 똑같은 세력으로 하진 않아요. 할 것 같아. 예, 죄송 좀 불러올게요. 저게 사거리가 될 줄이야. 이게 우리가 신식 군대가 많아서 그래. 무진전쟁이라고? 그 일본의 내전입니다. 내전. 야 저걸 돌아오네. 죄송합니다. 이거 한 번만 더 로드 하겠음. 외놈들이 장끼를 쓰네. 이동력이 근데 뭐 저렇게 크지? 안 망했어. 아직 안 망했어.
아이씨. 적절한 지점이 없네. 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좀 피해 보려고. 귀찮잖아. 됐다. 한 턴 끌었다. 씨. 이게 꼼수지. 씨. 이거 즉 뭐 이씨 내가 그럴 수도 있지 게임하면서. 자 여러분 쉽게 얘기해줘 그죠? 실전 게임 실전 이게 실전이지. 자 영상 끊을게요.